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봄으로써 현 시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5만 이상은 될 것이라 하옵니다.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냐? 어가를 남한산성으로 돌리심이 가한 줄로 아뢰옵니다.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읽기가 힘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에는 가슴이 아프고 비애가 느껴지는 그런 묘사들이 많았고, 또 어느 순간에는 이 두 사람, 이 두 신하의 논쟁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뭉클한 대사들이 또한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. 영상으로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느껴지는 그 겨울에 47일에 그 살풍경한 남한산성의 모습들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재현해내고 싶었고요. 또한 그 김훈 작가님이 써놓으신 그 강렬하면서도 묵직함이 느껴지고, 또한 그 안에 슬픔이 배어있는 그런 그 신하들의 멋진 대사들을 이들의 입을 통해서 배우들의 이 멋진 배우들과 함께 제대로 한번 재현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극 영화들보다는 대사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. 제가 그 안에 쓰여졌던 고어들이나 그런 말들을, 예스러운 말들을 굳이 이제 퓨전 사극처럼 현대적으로 너무 쉽게 풀어 쓰지 않고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그 멋이나 맛 같은 것이 제대로 느껴지도록 최대한 그 옛말에 가깝게 그대로 배우들에게 대사를 드렸어요.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른 느낌을 다른 사극들을 보시는 것과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,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현 시대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영화라는 장르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보여줘서 과거에 대해